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잘 아시는 첫 발장이라는 기타 곡이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참으로 많은 이 곡에 대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곡은 아마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마 쳐보고 싶은 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지를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가비 기타로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주를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이유는 이제 꽤나 이 모가비 악기를 많은 분들이 장만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모가비 악기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즐기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포크송 반주로서 더빙을 해서 루프 기능처럼 그죠? 반주를 녹음을 하고 또 노래를 입히고 애드리브 연습하고 그런 기능도 되겠지만 방금 제가 연주를 해드린 것처럼 이런 기타의 명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첫 발자국이라는 곡을 제가 이제 선을 보였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연주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음원에서 이제 가지고 오든 모가비에 녹음을 해 놓은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첫 발자국이 이렇게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대로 세컨 파트를 우선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플레이를 눌러놓고 이제 퍼스트 파트를 연주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뭘까요? 스칸 파트를 이제 정말 그 실수 없이 아름답게 잘 녹음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 뛰어난 뭐 테크니션이 아닌다면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퍼스트 파트 정도는 연습을 해서 그런 음원만 녹음이 되어 있다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판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모가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모가비 기타를 갖고 계신 분들께 이 세컨 파트의 음원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뭐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뭐 웨이브 파일 혹은 MP4 파일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그런 정도는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더 해서 이 음원의 악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악보까지 파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모가비 악기를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악기에다가 이 파일을 녹음을 전부 다 해서 한 채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곡은 아닙니다. 대략 한 10곡 정도예요. 그 곡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첫 발자국 있겠죠? 베르피디아라는 곡이 있어요. 베르피디아라는 곡은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 모가비 악기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올라간 그런 영상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곡으로는 마리아 에레나라는 곡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곡 역시도 잠깐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제목이 깁니다만 슬픔의 안나를 위하여 눈물로 적은 시라는 또 아주 멋있는 곡이죠. 자, 이 곡 역시도 잠깐 선보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 다음 곡은 나의 푸른 장공이라는 벤초스 악단의 아주 유명한 신나는 곡이죠. 이 곡 역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으로서는 이제 정말 유명한 곡입니다. 카바티나 디어헌터라는 곡 중에서인데요. 이 곡 역시도 또 한번 연주를 해보죠. 전부 다를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 한 곡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카리노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요. 이 곡도 한번 해보죠. 그리고 또 이제 아파치라는 역시 벤초스 악단의 유명한 곡이죠. 이 곡 그리고 If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팝송의 명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세컨 파트 혹은 세컨 서드 파트까지 압축해서 편곡을 했고요. 또 그 음원이 전부 저에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막에 지금 제 연락처라든지 정보가 아마 실릴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기꺼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약 10곡 정도, 물론 계속 앞으로 추가가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곡들의 음원과 악보는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어떤 테크닉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연주의 어떤 실제적인 팁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 그런 해설 영상, 강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이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이 모가비 기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타 음악이 좀더 풍성해지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